자, 오늘은 화재 예방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관한 법부터 이제 뒤에 법들 다 보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법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소방시설과 화재 예방편 나오죠. 화재 예방 부분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편 나옵니다. 일단 용어정의가 쭉 나오죠.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용어정의 보니까 소방시설에 관한 종류죠. 소방시설 종류, 소경피 용동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설비. 그 다음에 경보 설비죠. 또 피난구조 설비다. 그 다음에 소화를 위한 용수 설비, 또 소화 활동 설비에서 5개 설비가 나옵니다. 중에서 이제 소화 설비 편에 보시면요. 그 소화전이죠. 옥내 5개 소화전 설비가 요 소화 설비에 포함된다. 요거 체크하십시오. 피난구조 보시면 피난을 위한 설비와 구조 설비가 있습니다. 구조 설비 중에서 보시면 또 인명구조 설비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뭐 방화복, 또 보시면 방열복 속에는 다시 안전헬멧이죠. 안전헬멧, 또 보호장갑, 또 보시면 뭐 안전화 다 포함된다. 세 가지가 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공소생기도 인명구조니까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네 가지의 어떤 큰 대분류의 인명구조기구, 피난구조에 포함됩니다. 공기호흡기. 요 공기호흡기 나중에 소방용품에도 포함됩니다. 보시고요. 용수설비, 활동설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이죠. 소방시설과 또 따라서 소방시설 등이라는 표현도 아십시오. 이건 소방시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거 말고 또 비상구와 방화문과 방화셧다까지 포함해가지고 소방시설 등에 포함된다. 네 가지죠. 소방시설 크게 대분류 하나하고 비상구, 방화문, 방화셧다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럼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어떤 제품이 뭐냐 부를 때 소방용품이다 부른다. 그 밑에 있는 큰 박스가 바로 그 용품에 대한 상세한 분류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정 소방대상물, 요 소방시설을 갖추고 오고, 이 소방시설 이것이 이것을 갖추고 있는 건물에서 바로 특정 소방대상물,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이라죠. 그걸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전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요 중에서 보시면 저기 주택들이 일부가 포함됩니다. 해서 보시면 공동주택과 단독이 있겠죠. 공동 중에서도 보시면 아파트와 기숙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게 포함되고 그러나 기타 연립과 다세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독은도 다 포함이 안 된다 해서 보시면 아파트와 기숙사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파트 등과 기숙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요. 원래 보시면 연립과 다세대 주택인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5개층까지 허용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또는 보시면 저기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일 때 보시면 건용층 혜택 순대에서 청소해서 어떤 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일 때 보시면 5층까지 받는 경우 있죠. 그래서 5층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아파트 등이란 표현은요. 아파트뿐 아니고 등에는 연립과 다세대인데 5개층이 나오는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함해서 이제 이것들이 소방시설 등에 포함됩니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러면 소방시설 등 말고 기타, 연립과 다세대와 기타 단독주택입니다. 이것들은요. 주택용 소방시설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예. 요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시면 소화기 있죠. 요거 포함되어지고 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요것들은 해당 그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다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창층이죠. 자, 무창층은 지하층 말고 지상 위에 있는 층들 가운데였습니다. 가운데에서 해당 층의 창문입니다. 창문 개구부. 요 창문 개구부. 요 면적이 넓이가 해당 층 바닥면적에 비해서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설치할 때 어떤 조건이 있다. 무엇이냐 보니까 일단입니다. 여기 해당 층 바닥에 있습니다.
높이가 11.2m 제한 받습니다. 화장층 바닥에서 그 높이가 1.2m 이 정도 높이 이하에 설치할 것이고 이것들입니다. 지름 이것이 50cm 이상 폭을 갖추어야 된다 합니다. 바깥쪽을 향한 것이고 밖으로 문이 열리거나 또는요 파괴하기 쉽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요. 피난청은 한번 나왔었죠. 지상청, 1청 이거 말고 기타 2층, 3층 부분에 있는 청인데 바로 바깥쪽을 향하는 출구를 갖춘 청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피난청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화재 안전 정책, 화재 안전 정책을 위해서 각종 어떤 계획이 나옵니다.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요 계획은 보시면 소방청장이 수립합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안전정책 어떤 시행계획도 수립을 한다. 요것도 소방청장이 세우는데 매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화재 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요것은 시, 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 장들이 수립을 하게 되는데 매년 수립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문상입니다. 소방특별조사가 또 중요하죠. 나올 수 있는 상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하게 좀 해보자 해서 소방특별하게 예방을 위해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예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청본소,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와 서에서 실시합니다. 할 때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참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화재 경계지구란 요 장소 안에 포함이 되어지면 싫든 좋든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 점검 소방시설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한 것이 대충 불성실하겠다 할 때 소방특별을 띄운다라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할 때 보시면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 공정 선정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장 일대 안에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7명까지의 위원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방청장이 실시할 때는요 중앙 어떤 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이때 21명까지 위원이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해서 보시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조사하고자 할 때 7일 전까지 조사한다라고 그 사실을 관계인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밤 일출 전 일몰 후는 할 수가 없다. 또 개인용 어떤 주거 같은 경우는요 승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해요. 하지만 이 개인 주거도 화재 발생이 침주가 보인다 할 때는 바로 성낙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거 7일 전 통지 밤에 하지 못한다. 이것도 보시면 화재 발생 징조가 현재 발생을 하거나 또는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요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또 바로 밤에 가서 할 수 있겠죠. 나이트 클럽, 룸살롱 밤에 불시에 가야 그 피난구 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통제받은 관계인들은요 연기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요청한데도 요청에 응해줄 의무는 없다. 다만 하고자 할 때는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항들도 딱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일 밑에 보시면 해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확인이 딱 되었다 하면은 각종 어떤 개수 등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공개해서 그것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또 이해하면 적시 삭제해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자, 4번 상도 이제 다음 장입니다. 보시면 148, 이거 조회시면 나올만 합니다. 우리가 건축의 허가 등할 때 보시면 건축의 허가죠. 이것은 시군구청장 등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 건축의 허가권자들이 허가하기 전에 보시면 소방서나 소방본부한테 소방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또 대상 건물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방동의를 해줘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동의 여부를 알려주는데 자 보시면 그 대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연면적 400부터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 시설이다 라고 하면 100부터 포함이 되어지고 또 노유자 시설 또 요 청소년 수련 시설 같은 경우는 200부터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또 의료 재활 시설이라든지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정신 의료기관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300부터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진다랍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주차장이라든지 차고 등 해당 바닥이 200 이상일 때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지하청이라든지 무창청일 때 보시면 150부터 포함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공연장, 극장으로 쓸 때는 100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또 알아주십시오. 또 혹시나 건축 신고 대상, 건축 신고 대상 규모 작은 소형 건물들 일 때는요. 여기서 이제 신고를 수리를 해줘, 신고를 이제 접수를 한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은 사후에 통지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공사 끝나고 저기 어디입니까? 사용 승인 받을 때 그때 소방 동의 받을 대상일 때는요. 소방 시설 공사 완공 검사 증명서로도 가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이걸 신청하면 소방 동의는요. 신청이 온 날부터 이제 5일 안에 여부를 알려준다. 그것이 원칙인데 규모 큰 특급 소방은요. 10일 안에 알려주더라. 같이 체크하시면 다 했습니다.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갑니다. 자, 그 밑에 좀 어려운 상이 저번 시험에 나왔던 상인데 자, 요 편은 통과를 할게요. 저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성능 중 각종 어떤 소방시설 관리할 때 보시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유지 관리한다. 그런데 특히 보시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 있죠? 보시면 그게 3번에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요. 간이 비난 유도선이죠? 보시면 물 분무 소화 설비 그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지진 나도 나올 수 있게끔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요소를 설치 관리한다. 요 3번 상도 보십시오. 그리고 또 4번 상이 대부분 나왔던 상인데 어떤 건물 신축할 때 소방시설 성능 위주 설계한다 해서 요 성능 위주 설계 그 대상 보시면 특급 소방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말고 일반 건물인데 보시면 청수가 이제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되고 높이는 또 100m 이상이다 또는요 이제 연면적이 20만 이상이 될 때 또 이거와 상연관이 10관 이상이 될 때 소방시설을 성능 위주로 설계하더라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또 4.5번입니다. 소방청장은 소방 규정 등을 3년에 한 번씩 정비하더라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오른편에 6번 갑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공사, 각종 공사할 때, 공사 현장에 화재 위험 작업할 때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는데 그 종류가 무엇이냐, 또 오른편에 보면 있죠.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또 비상 경보장치, 또 간이 피난 요소 네 가지가 있다.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7번 상을 또, 별표 7번 상, 7번 상에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상입니다. 7번 상은 또 항상 나올 수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말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자, 기존에 어떤 건물을 잘 이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방시설 기준, 화재 안전 기준, 각종 어떤 화재 안전에 관한 각종 어떤 기준 등이 더욱더 강화가 되었다 합니다. 강화되어도 이제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계속 이전처럼 계속 종전처럼 계속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또 되어집니다. 자, 또 건물에 그 당시 허가를 받고 신축하고 있는 과정 진행 중에 또는요 개축하는 과정 진행 중에 또 재축하는 과정 진행 중에 또 대수선하고 있는 과정 진행 중에 또 보시면 건물에 이전하고 있는 과정 진행 중에 강화되었다 해도 무시하고 그 전에 있던 그대로 계속 건물을 공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또 합니다. 해요. 하지만 강화된 대로 따를 것도 몇 가지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별로 안 되는 소화기, 경보기, 속보기 하고요. 또 공동구 시설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피난 구조 설비하고 그다음에 의료 시설, 또 학교 시설 노유자 시설, 학교 시설 등에 있으면 강화된 대로 맞춰주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강화된 대로 이제 변경해야 되는 것도 몇 가지가 있다. 그 책에 다 나와 있죠. 보시고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신, 개, 재, 디, 정축에 빠져있죠. 정축에 빠져있고 또 용도 변경이 또 빠져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건축 관련 행위가 두 개 빠져있네요. 이 말은요, 정축하는 과정 진행 중에 강화되었다 하면 강화된 대로 또 다시 또 강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중에 강화되었다. 또 강화된 대로 계속 변경을 해주어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정축하는 과정 진행 중에 용도 변경하고 있는 과정 진행 중에 강화되면 강화된 데 맞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정축은 원래 있던 부분 위에 정축인데 정축되는 부분뿐 아니고 이 건물 전체를 다 건물 전부를 다 강화된 데 맞추라 라고 합니다. 정축하는 부분 요뿐 아니고 전부 다 맞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은요, 용도 변경하고 있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강화된 데 맞추면 된다랍니다. 정축하는 중에 강화됐다. 강화된 대로 다 전체 건물이 다 강화된 데 맞추라. 그런데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화된 데 맞춘다. 단 것이 그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보시면 정축과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7번은 1번이면 다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의 1번 보세요. 물 분무 소화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 비상 경보 장치와 비상 방송 설비, 이것은요, 유사 시설 설치가 면제된다.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방염 처리가 필요한 방염 대상 건물, 실내 어떤 장식물들, 또 커튼 등의 방염 처리가 필요하다. 방염 어떤 대상, 어떤 건축물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도 봐주세요. 봐주시는데 박스 밑에 1번부터 딱 나와있죠. 1번은 별로 문제 없고 2번 보시면 옥내 안에 있는 각종 어떤 문화 집회와 종교시설 또 운동실이 포함되는데 수용장은 제외한다. 이거 보시고요. 기타는 보시면 3번 상 다 보면 뭐 밤에 또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또 아이들이 모여들 때 뭐 위험할 수 있는 것들 쭉 나옵니다. 별 문제 없고 11층 이상 건물들 다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제외된다. 이 문장 또 기억하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그 방염 처리 필요한 물품이 오른편에 보시면 또 날개에 있습니다. 방염 대상 물품에서 커튼, 블라인드, 카펫 다 포함됩니다. 또 2mm 미만의 어떤 백줄과 포함되는데 종이 백줄은 제외한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 4번 보시면, 2번 보시면 소파 나와있죠. 이것이 뭐 노래방이라든지 다단주점 또는 유흥점에서 담배를 피니까 허리 죽으니까 소파 그런 곳에 있는 소파 등은 또 같이 그렇게 방임치라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까지만 보시고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10번 상이죠.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될 바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바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이죠. 소방안전관리 요 대상 안전관리해야 될 안전관리 대상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특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급이 있고요. 세 번째 2급이 있고 또 네 번째 보시면 3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를 따로 분류하시고 기타 건물 이렇게 분류하시면 좋습니다. 아파트는요, 특급 보시면 50층 이상일 때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자, 또는요, 높이가 200m 이상이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청소는 지하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또 1급은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층 이상일 때 1급에 포함되는데 여기도 물론 지하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높이는 120m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급은 보시면 이 특급 1급 말고 기타 것들인데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2급에 포함됩니다. 자, 또요, 3급은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동주택들 다 3급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건물 보시면은요, 요쪽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기타 건물은 30층 이상이 되는 기타 건물들 다 특급이다. 또 높이도 120m 이상이다. 갑니다. 연면적도 보시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요때 청수에는요, 지하층이 청수에 포함된다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1급은 보시면 기타 건물들은 11층 이상이다. 랍니다. 또 면적으로 연면적 1만 5천 이상일 때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또 2급 보시면, 우리 국보나 보물로 결정이 되어진 건물 중에서 목조 건축물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목조 건물. 이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고 이것들 외워두세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선임해요. 그 대상 중에서 보시면 소방공무원 또 나온다. 딴 건 알 필요 없고요. 특급은 20년 경력자, 그다음에 1급은 보시면 7년 경력자, 그다음에 2급은요 3년 경력자, 또 3급은 1년 경력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진다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죠. 선임하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면 그 3번 상입니다. 선임 14일 안에 신고를 하고 해임하면 해임 사실을 알려서 확인받더라. 요 11번 3번 상을 또 체크하십니다.
것이고 12번 가시면 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보조자를 또 선임해야 되는 또 대상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일 때 초 입장되면 다 선임한다. 그 다음에 15,000 이상일 때 선임을 한다 하죠.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가시면 소방안전특별관리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청사 등이 포함되어 주고 초고층물이 포함되어 주고 또 수용인은 1,000명 이상 영화관이 포함된다. 이렇게 날개편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특별안전관리 그 대상물에 일단은요. 소방청장이 잘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관리 기본을 세운다. 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난화도 세운다. 되네요. 체크만 해주십시오. 다음에 14번의 1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 그 대상물의 관계인들은요. 피난객을 세우고 그 속에 피난 경로가 포함된다. 43번의 1번 질문 체크하시고요. 또 이번 보시면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항상 정기적 제공하라 라는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3번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그 대상물의 우리 관계인들은 거주자 등한테 1년에 한 번 이상씩 소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실제 거주는 또 10명 이하일 때는 또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실시하면 그 결과를 1년간 보존한다 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 날개편 접으시면 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하나의 건물 속에 보니까요 관리가 구분되어서요 상가가 있고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랍니다. 이럴 때 보시면 이쪽은 입주자 대표위가 딱 등장한 것이고 이쪽은요 상가 번영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관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입니다. 이 소방만 치는 한 명이 공동을 한다. 공동 소방 안전관리 또 대상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층 이상 고층 건물들 다 여기 포함되어진다. 딱 되어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지하가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다. 지하상가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어딥니까? 거기 복합 건물, 복합 건물인데 5개층 이상 또는요 5천 정도 이상인데 포함되고 또 도소매시장들 어떻게 저기 각종 어떤 도매시장, 소매시장들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저번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또 그 밑에 별표 보시면요 연소 번지기 쉬운 확대하기 쉬운 대신해서 두 개 건물이 있는데요. 요 건물들 가운데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서 서로 요 1층 같은 경우는 6m 이내가 될 때 2층 이상부터 10m 이상 안에 있으면 불이 번지기 쉬운 연소 우리 이렇게 본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상황이니까 체크만 딱 해주세요. 해서 보시고 이제 그 다음은 더 볼 것이 없네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 장 가시면 이제 17번과 18번이 뜹니다. 자 소방 용품 중에서 그 내용물에 대해서 연수가 제한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말약제에서는 소화기입니다. 분말약제에서 사용하는 분말약제를 쓰는 소화기는요 내용 그 품목에 대해서 내용 안에 내부 품목에서 사용 연수가 제한받는다. 10년까지 제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말 형태의 소화기에서 쓰는 바로 소화기인데 10년까지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10년 딱 지나면 내용물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요 10년이 지난 그 다음 달부터 1년 안에 성능 확인을 딱 받으면요 그 다음 달부터 10년 전날 그 다음 달부터 3년까지 추가 인정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딱 도래한 날에 그 다음 달부터 3년 안에 받은 그 검사에서 1년 안에 받은 검사에서 합격이 딱 되어지면 그 10년 지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3년까지 추가 인정 한번 할 수 있고 그때 끝나면 이제 다시 내용을 바꾸든지 소화기를 바꿔야 된다. 다음 말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십시오. 보시고요. 18번은요. 1번과 3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소방 용품들을 제조 수입할 때는요. 우리 한국에 맞게 형식 승인을 받고 수입합니다. 또 수입하는 만든 요것을 형식 승인 받았지만 판매할 때도 불량품을 팝니다. 이걸 위해서 제품 검사를 하겠다는 말도 딱 보입니다. 보고요. 또 밑에 2번입니다. 소방 그 제조업자들이 요청을 한다면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 성능 인증 받을 때 샘플은 좋은 거 보이는데 나중에 또 팔 때도 나쁜 하급불 부정품을 팔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성능 인증받은 제품 판매 전에 또 제품 검사 받고 판매한다. 1번, 2번 다 봐주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소방청장들은 우수품질 인증할 수 있다. 이 우수품질 인증은요, 5년 범위 안에서 상세한 어떤 기관들은 행정안전부령인데, 아직 하위법이 아직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우수품질 인증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7번. 소방청장은요, 이 나중에 계속 제품 판매해서 불량품이 나올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유통 중인 제품 수지 검사해서 한번 확인해서 불량품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이곳이 발각이 딱 되어지면요, 수기 파기 등 명령도 할 수 있고 다 회수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증을 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까지가 소방
가장 실법 잘 필요하고 나올 만한 것 다 알펴봤습니다. 알펴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법이 나오네. 이것도 벌써 밝혔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